웹툰의 나스닥 상장도 빅 이슈였지만 지금 뉴욕 증시가 바라보고 있는 빅 이슈 중 한 가지는 바로 미국의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 27일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이 TV 토론에 집중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V 토론에 앞서서 미국 대선 그 자체만은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 데이터를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는 유독 S&P 500 지수가 상승하는 비율이 컸습니다. 83%의 가능성으로 그런 비율로 S&P 500 지수가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수익률도 꽤 좋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1.28%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뭐 15%, 7%대 상승률 모두 크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느냐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재임할 경우에 11% 상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바뀌더라도 13% 가까운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해를 마주한 올해 S&P 500 지수의 수익률 꽤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연말 S&P 500의 목표치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변동성에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죠. 왜냐하면 이미 저희 4년 전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승복에 불복을 하면서 좀 혼란이 있었었죠. 그때 주식시장도 같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단 11월 5일 이후 며칠 동안 투표 결과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근소한 표차로 승패가 나뉘거나 또 이에 따른 불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 관점에서는 바이든 현재 대통령의 승리가 더 위험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분열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 연속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배를 한다면 그만큼 더 분열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000년 대선 때 이 플로리다에서 다시 이 투표 용지를 카운트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S&P 500 지수가 4%가량 하락하는 일이 있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52BP 하락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금값은 뛰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관련 데이터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지지율이 근소하게 대선에 가까울수록 엎치락 뒤치락 할 때는 오히려 변동성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미 트레이더들은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의 선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선거 이후 15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1월물 빅스 선물에 투자하라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선 일정보다도 지금의 변동성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첫 번째로 열리는 TV 대선 토론이 앞당겨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에 지금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첫 대선 토론 6월에 열리게 됩니다. 6월 말에 열리게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각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후인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약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 지수가 움직이는 것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CNN 생중계에서는 두 명의 후보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CNN이 토론 자격으로 유권자 대상 4개의 국가적인 차원 설문에서 지지율 15% 이상 획득한 자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맞춘 후보들이 딱 두 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소속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동일 시간에 자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과연 이 이벤트에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뭐 작은 이벤트로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게 두 후보의 고령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본이 금지되어 있고요. 오직 물, 펜, 종이만 가지고 토론장에 입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 90분간 진행되는 토론 중에서 두 번의 광고 휴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광고 휴식이 진행될 때도 각 후보들은 보좌관과 만날 수 없습니다. 즉, 오직 자신의 논리로 싸워야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논리를 펼치냐, 또 어떤 행동들을 보이냐에 따라서 고령 논란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굉장히 지지율 격차가 좁기 때문에 TV 토론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유권자 73% 정도가 꼭 시청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후보 더욱더 토론에 매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TV 토론이 중요한지 조금 다른 차트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민주당이든 트럼프, 공화당이든 다 싫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지금 25%까지 올해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투심을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바이든, 트럼프 모두 다 토론에 매진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두 후보는 토론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고령 논란은 반드시 탈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라든가 말을 하다가 긴 시간 멈춰선다 이런 행동들은 고령 논란을 탈피하기 좀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동적인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좀 더 고령인 바이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국정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에서 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로 지지율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할 텐데 과연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두 후보 다 지금 81세 그리고 78세로 고령이다 보니까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는 부통령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차트 함께 같이 보실까요? 두 후보 모두 고령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중요하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현 대통령의 나이가 좀 더 많다 보니 민주당의 응답률이 좀 더 높은 편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55% 이상이 그렇다라는 응답을 한 만큼 부통령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서서 돌아가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 층 그리고 흑인 지지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 관련 논란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역 여성, 경제 취약계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목표를 또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 어떤 공격을 주고받을지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은 트럼프를 향해서 낙태법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낙태법 금지에 대해 좀 우호적인 입장인데요. 최근 좀 표심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주에 맡겨야 한다라며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프레임을 하나 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격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현 대통령을 향해서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 또 국경, 이민자 관련 이슈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지금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더 신뢰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경합주에서의 승기를 잡기 위해 두 가지 이슈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 하마스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도 공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사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움직일 텐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IRA로 움직였던 전기차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계속해서 모멘텀 유지해 나갈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마 관련주도 우호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금융주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전통적인 에너지를 워낙 좋아하죠. 석유, 천연가스 관련주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집권할 때 시행하는 IRA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친환경, 전기차 관련주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대중 관세 문제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서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집중 점검해봤습니다.